네, 반갑습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요즘 영어 회화 완전히 열풍이죠.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것은 잘 말하고 싶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를 뱉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영어 실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빨리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하는 게 전부일까요? 물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하나 배워보죠. 밤새 일하다. 밤새 일하다라는 이디엄, 미국 이디엄이 있는데 burn the midnight oil 이라는 게 있습니다. burn the midnight oil. burn the midnight oil 이렇게요. 근데 midnight의 T가 굴려지면서 midnight oil 이렇게요. 그래서 burn the midnight oil.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보죠. 나는 지난 며칠간 밤새도록 일했어요. 그냥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I burned the midnight oil over these past few days. I burned the midnight oil 지난 며칠간 over the past few days.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저희 김민승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원어민처럼 돼버렸어요. I burned the midnight oil over these past few days. 이렇게 완벽하게 연음까지, 인토네이션까지 다 했어요.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민한테 써먹었습니다. I burned the midnight oil over these past few days.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이 이제 오 연음도 좋고 자기들이 그 원어민들이 하는 그런 연음, 원어민들이 하는 그런 액센트가 그런 인토네이션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쫙 또 다음 말을 이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들어야지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듣기가 더 중요해요, 듣기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I burned the midnight all over these past few days 이걸 못하더라도 그냥 뭐 I 그 burn the midnight oil 뭐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아 근데 이 사람이 살짝 좀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느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천천히 말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다.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리스닝이 반드시 먼저 학습이 돼야 됩니다. 듣는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듣는 방법을 몰라요. 영어를 리스닝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점 아시죠? Hearing은 그냥 들리니까 듣는 거죠. 예전에 70-80년대, 80-90년대 사람들은 나는 영어가 hearing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죠. Hearing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보청기를 사드리면 됩니다. Hearing aid를 사드리면 되고 나는 영어 listening이 안 돼. 이런 분들은 김민승의 유튜브 채널을 추천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독립학원 가서 김민승의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hearing이 아니라 listening을 해야 되는 건데 listening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전에 틀어놔요. 그냥 TV 뭐 이렇게 컴퓨터 그냥 틀어놔요. CNN 막 틀어놓는단 말이죠. 영어 라디오 틀어놔요. 그리고 자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가 뚫리더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밑에 댓글 빨리 달아보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무실 땐 편안하게 주무세요. 컴퓨터 덮어버리세요. 이렇게 저처럼 덮어버리시고 그냥 주무세요. 잘 땐 자고 학습할 땐 하시고 아시겠죠? 듣기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발음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듣는 방법 그 청크를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께서 잘 익히신다면 저 김민승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익히신다면 아마 듣기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기가 좋아진다? 만약 여러분이 라디오 어떤 라디오를 들었어요? 듣는데 이제 들려요. 오 들린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표현을 어떤 원어민이 하고 있어요. 오 좋다. 그거 한번 네이버 메모장에다 한번 적어봐야지. 적어놨다가 꼴 내 꼴 내키고 그러면 그 문장을 또 써먹으면 원어민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영어 회화. 회화라는 것은 만나서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의사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확한 발음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리스닝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한두 문장 더듬더듬 할 바에야 완전한 문장 그리고 문장을 정확하게 어순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회화를 하려면 듣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고 듣기가 아니에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리스닝이 반드시 먼저 여러분이 트레이닝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노력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어 발음 전문가 김민승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